안녕하세요, 최희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50-50 백사이드 180 아웃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그 순간만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일단은 하기 앞서 해야 될 트릭들 50-50, 그리고 백사이드 180를 해야 되는데, 이 백사이드 180가 두 가지로 나뉜다 생각하는데, 팝으로 하는 백사이드 180가 있고 쿱으로 하는 백사이드 180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쿱으로 하는 백사이드 180를 사용하셔야 돼요. 팝으로 하시면 좀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스쿱으로 하는 백사이드 180은 앞발의 개입이 거의 없어요. 거의 뒷발로 끌고 간다는 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연습해야 되는데, 왜냐면 왼쪽으로 돌면서 뒤로 뛰어야, 오른쪽으로 뛰어야 돼요. 이런 선 같은 거를 두시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선 보이시죠? 180를 쳐서 일자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 트릭을 하실 때 어떻게 실패를 하시냐면, Hey you, come here. 50를 하고 백사이드를 치시면 이제 몸만 뒤로 가고 발은 앞에 있다 보니까 쳐서 이렇게 돼요. 보드 슬라이더가 걸려요. 그러면 꽝이야. 이 상태에서 방금 하신 것처럼 180를 치면서 뒤로 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보드랑 몸이랑 같이 스쿱으로 이런 식이에요. 앞발 개입은 없는 거예요. 스쿱으로만, 뒷발로만. 살짝 단차가 있는 데에서 백사이드 180로 역방향으로 다운하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쿱으로 백사이드 180를 할 줄 아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이게 앞발 개입이 거의 없다시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뺄 때 앞발을 들어야 되는 트릭이라 앞발 개입이 있다 보면 앞발이 걸려요. 처음에 하실 때 보면.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스쿱 180부터 제대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뭔지 알잖아. 이거 맞았어요?